동선으로 보면 틀림없어. 다만 동선이 너무 이상해. 주체 측에서 정비한 길을 택하지 않고 숲을 가로지르네? 멈췄다가 달렸다가 하고. 내가 몰래 부착한 위치 추적기에도 움직임이 없어. 위치 표시를 보면 우리와 꽤 가까워. 3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대로면 우리가 찾으러 가자. 난 경제과학 범죄과 소속이라 이런 야외보다는 도시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많았어. 남부지방의 아열대 정글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긴 한데 거기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야. 근데 재미있긴 했어. 팔목이랑 목 부분 제대로 묶었어? 방충 스프레이 더 뿌려줄까? 나도 돌아와서 진짜 좋아. 너와. 쉿! 움직이지 마. 자, 눈 떠봐. 예쁘지? 그냥 갑자기 너 놀려주고 싶어서. 때리지 마. 아까 내 지시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지? 그런 게 어딨어. 알았어. 작전 끝나면 실컷 때려. 3분이 지났는데도 위치가 그대로야. 우리가 가보자. 근처에 없어.
하연우는 이 근처에 없어. 위치 추적기가 떨어진 건 얘 때문이거든. 맞아. 방금 검색해봤는데 이건 노스타 갈매기의 깃털이야. 하연우의 단말기는 섬에 도착한 후부터 작동하지 않았어. 아마 처음부터 버렸겠지. 똑똑한 놈이야. 위치 추적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단말기와 같이 버리지 않았어. 노스타 갈매기에 추적기를 달아놓고 새를 날려보낸 거지. 언젠가 들켰겠지만 추적을 벗어날 시간을 충분히 벌었어. 물론 아니지. 방금 네가 말했던 발자국도 증거 중 하나야. 나무 주변에는 우리 발자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 하연우가 날아다닐 순 없잖아? 그리고 하연우의 동선이 이상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하연우가 아니라 노스타 갈매기가 움직여서 그랬던 거야. 여기로 날아오고 나서 위치 추적기가 떨어진 거지. 새가 처음 날기 시작한 곳부터 찾아야겠지. 노스타 갈매기는 경계심이 강해 잡기 어렵대. 먹이를 먹을 때만 경계를 조금 늦춘다고 하지. 그때가 포획의 적기야. 노스타 갈매기의 서식지와 하연우의 동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 단말기도 거기 있고. 어쩌면 그곳에서 하연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발자국 같은 거. 그러면 위치 추적기가 없어도 하연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자신 있어.